안녕하십니까? 가은뉴스 임수진입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닭강정, 떡볶이, 토스트 등 학교 앞 식품 취급소에서 다양한 식품을 사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식품 안전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이하은 리포터와 임채은 리포터가 취재를 다녔다고 합니다. 먼저 이하은 리포터. 네, 이하은 리포터입니다. 사실 학교 앞 식품 문제가 거론되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청에서는 2007년 2월 어린이 먹을거리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였고 그린푸드존을 시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언론에서 그린푸드존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요. 저는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식품안전 학교 앞 식품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점검 확대 필요의 44.8%, 캠페인과 공익광고 필요가 31.1%, 법률 개정 필요가 24.1% 순으로 답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학교 앞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개선을 필요로 하며 점검 확대를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장 조사도 직접 나가보셨다고 들었는데요. 현장은 어떤가요? 네, 학교 앞 식품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그린푸드존 내 71개 업소 중 조리도구가 불청결한 곳은 4.5개 업소 중 1개 업소 꼴이었고 남은 음식을 그냥 방치해놓는 등 조리도구가 불청결한 곳은 조리 환경이 비위생적인 곳은 2곳 중 1곳 꼴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린푸드존 표시를 현수막으로 가려놓은가 하면 식품 취급업소에서도 자율적으로 체크하도록 하는 자율정보표를 표시하는 업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원인을 크게 제도적 문제와 인식 문제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제도적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앞 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푸드존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취급 업소의 조리 시설 상태는 비위생적이고 문방구 같은 곳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불량 식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법률을 찾아본 결과 우수 판매 업소를 제외한 그린푸드존 내의 일반 업소에서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해 규제할 관련 법안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식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1399에 대해 아시나요? 아니요. 1399란 부정불량식품 신고 번호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1399 신고 번호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일단 신고 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주말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온라인 신고 시에는 절차가 복잡하여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약 2명에서 3명꼴로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인식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식품 위생 교육을 영업자와 초등학생에 한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앞 식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평소 그린푸드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신 최유빈 교수님을 만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그린푸드존을 연구한 그린푸드존의 달인 최유빈 교수입니다. 현재 그린푸드존에서 고열량, 저열량 식품 판매 금지는 우수 판매 업소에만 적용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법률을 일반 판매 업소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또한 일반 판매 업소에 대해 학교 단위로 세세한 점검 활동을 펼치고 우수 판매 업소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해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면 우수 판매 수가 점점 늘어나고 식품 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그린푸드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주실 최인선 박사님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던 부정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를 24시간 신고 가능한 신고 어플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24시간 신고 어플은 전화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이용해 신고 접수를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399 신고번호에 대해 모르시던 분 많으시죠? 네. 이러한 문제는
이만큼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친구 번호와 어플을 홍보할 수 있고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10번의 캠페인보다는 한 번의 교육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교육과 관련해 최유빈 연구소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영업자와 어린이에게 한정되어 있던 식품위생교육 법률을 청소년과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의 교육에는 영양사 또는 식약청에서 매년 1회 학생들의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교육은 이론적인 내용을 넘어서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식품위생관련법, 성분표시법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학부모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년 1회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각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한편 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요. 김소진, 주민영, 고은빈, 최인선 학생을 만나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 앞 식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인 가운누리입니다. 학교 앞 식품 위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저희는 식품 안전 동아리를 생각해 냈습니다. 이 동아리는 기존에 지역 단위로 실시되던 점검을 학교 단위로 실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점검 강화와 인식 개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점검에 대해 식품 취급업소가 점검한 학생들을 무시하고 영업에 방해해야 된다며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보건소와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물론 식품 취급업소에서는 학생들의 점검 활동이 업소의 영업권 침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안전기본법 5장 24조에 의하면 영업권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이 우선시됩니다. 그렇다면 식품안전동아리는 어떻게 구성되어지나요? 식품안전동아리는 각 학교별로 선생님 2명과 학생 8명으로 구성됩니다. 구성된 선생님과 학생들은 활동을 실시하기 전 보건소에 나가서 연 1에서 2회 사전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했을 시에만 식품 안전 동아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식품 안전 동아리의 점검 활동이 식품 취급업소의 영업권과 충돌하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사전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식품 안전 동아리의 활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 동아리의 점검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검 활동은 한 달에 한 번 그린푸드존 내 식품 취급업소를 방문하여 자율점검표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점검 활동 후에는 그 내용을 보건소 담당자의 메일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후 확인해 봤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소에서는 식품안전동아리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식품취급업소에 조치를 취하거나 우수업소 선정 시 반영합니다. 또한 식품안전동아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SNS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신고를 받아 그때그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점검 가능한 식품취급업소의 기준이 애매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학교 앞에 있는 술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식품안전동아리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업소를 점검합니다. 따라서 술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없는 곳이므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보건소와 협의를 하여 결정합니다. 각 학교의 점검구역이 중복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동아리 인원이 더 많거나 점검한 업소 수가 더 적은 상대적으로 동아리 조건이 유리한 학교에 중복되는 구역을 넘겨 그 학교가 담당하도록 합니다. 또한 점검 활동이 각 학교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각 학교의 식품 안전 동아리가 연합하여 지역사회까지 발전해 학원가나 틈새 지역을 점검합니다. 학교의 점검 범위가 넓어져 지역사회까지 확장시켜 학생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를 통계내어 지역사회 전반적인 식품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점검 체계를 바로잡습니다.
다음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 동아리는 교내에서 연 2회 자율적인 형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교육입니다. 교육은 식품안전 동아리 주도하에 보건소 직원을 초청하여 1년에 한 번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기존의 이론적 내용을 벗어나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식품위생관련법, 영양성분 분석 등으로 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는 매우 번거로울 수 있는 활동 같은데요. 학생들이 동아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식품안전 동아리에서 활동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이나 상점을 주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줍니다. 또한 식품안전 동아리에서 활동하진 않았지만 SNS를 통해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따져 해당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줍니다. 그렇다면 식품취급업소나 학교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식품취급업소는 학교학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했을 시 우수업소로 지정하여 혜택을 줍니다. 우수업소 지정은 본래 지정 기준과 식품안전 동아리 점검 결과를 추가하여 보건소에서 지정하도록 합니다. 한편 학교학 식품 관리가 잘 이루어진 학교는 식품안전 우수학교로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리에 대해 잘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해당 동아리의 점검 활동은 기존 점검에 비해 관리 범위가 더욱더 좁아지고 직접 이용하는 학생들이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시 그 즉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취급업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활동을 통해서는 식품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별하는 눈을 키워주어 안전한 식품 선택을 도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활동이 실현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고은빈 학생. 네, 저희는 푸드레인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은 강동구 보건소에서 식품안전팀에 계신 강지령 주무관님과의 인터뷰 활동입니다. 저희는 인터뷰를 통해 강동구에서 시행 중인 학교와 식품 관련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캠페인 기사 작성 서명 운동을 통한 지지 얻기 활동입니다. 저희는 주변 학교에서 캠페인을 하며 학교와 식품과 가장 밀접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낸 뉴스에 관련 기사를 투고하여 약 3,200명의 사람들이 기사를 구독하였으며 서명운동을 통해 약 500명의 시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다 넓은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학교학 식품 안전의 실태와 개선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정책 실현을 위한 교회 활동입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보건소 환경연구소의 소장님께 메일을 통해 본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받았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의 권한이 있는 박찬호 강동구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박찬호 의원께서는 본팀이 제시한 정책에서 공적 권한만 시정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식약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식품안전현황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민원을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의 푸드레인저 정책을 제시하여 본팀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식품안전 동아리 즉 푸드레인저를 교내에 직접 실시해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학교와 보건소의 협조를 약속받았고 동아리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본팀이 제시한 정책을 교내에서 직접 실시해봄으로써 푸드레인저 정책이 제도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네요. 앞으로 학교 앞 식품 안전을 위한 행보가 기대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교 앞 식품 문제 전해드린 가은뉴스 임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딱 맞게 사용하셨네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 바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희아 선생님. 저기 최유빈 학생한테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김소진 학생이 한번 답해 주세요.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교 근처에 음식점이 좀 지저분하거나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죠? 네, 우리 최유빈 학생은 뭐
9월 달 이후에 어떤 음식점을 사용해 갖고선 거기서 이제 음식점 가 갖고선 어떤 문제점을 이제 발견했는지 그거 이야기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책으로 제안한 것이 학생 동아리를 통해 갖고선 위생 점검을 하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공공기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이제 학생 동아리가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동아리가 이제 형성이 안 됐죠? 형성 중이라고 했죠? 그렇죠? 아니요, 구성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학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화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반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에는 힘차게 나가지만 또 다음엔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학교도 그렇게 잘 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는지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실제적으로 제가 그린푸드존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보셨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면서 그린푸드존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근처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체험해본 결과 그린푸드존임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재료들을 쓰거나 부정불량식품을 쓰는 업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에 저희 학교에서 물론 그게 실행이 됐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그게 일반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엔 넣지 못했지만 설문조사를 다니면서 학교 앞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요. 그 거의 80%의 학생이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교만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시행되면 그만큼 일반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올해는 힘차게 가지만 내년에는 다시 풀이 죽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보건소와 공적 권한을 넘겨받아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힘들다고 그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연히 저희가 권한을 부여받아서 식품 안전을 점검하고 저희가 그만큼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광호 선생님. 방금 그 질문과 연결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어찌 보면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께서 공적 권한까지 위임받아서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국가가 지금 국가도 못하는 이 일을 학생들이 공적 권한을 그것도 위임받아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크게 보면 환경이 이게 위생 상태에서 환경이 좀 불결하다, 비위생적이다 이거하고 그리고 팔고 있는 식품 자체가 믿을 수 없다 이거잖아요. 가령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보면은 품질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요. 예. 그걸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국가에다가 압력을 넣는 혹시 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대답을 드리자면 공적 권한을 굳이 학생이 가져와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점이 궁금해서 직접 저희 강동구 보건소에 그 학교 앞 식품 문제를 담당하고 계신 강지령 주무관님을 직접 만나서 이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공적 권한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식품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은 정부가 압력을 가하는 법이 저희가 더 생각해보지 않았나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는 푸드레인저라는 정책 자체가 저희가 주체가 되어 저희가 학교 앞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보다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그리고 주체가 되어서 만든 정책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중석으로 네 질의를 네 손 번쩍 들어주셨네요. 네. 그린푸드존 내에서는 반드시 좋은 품질의 재료를 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식품의 비용이 올라가고
간단하게 뭐 좀 학교 앞에서 사 먹으려는 학생들한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네, 방금 창원에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네, 아, 사투리로 네, 네. 비용이 증가되지 않을까, 더 좋은 제품들을 자꾸 쓰면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에게 부담되지 않나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비용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개인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면 싸고 질 안 좋은 음식보다는 비싸고 질 좋은 음식을 먹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보충하자면 저희가 물론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그린푸드존에서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생각하는 거는 그런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깔끔하고 깨끗한 조리 환경에서 조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 제시했듯이 식품 부족함 판정을 받은 식품을 학교 문방구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네, 그런 점은 네, 또 다른 청소년 중에 네 혹시 궁금하시거나 네 의견이 없으시면 혹시 심사위원님들 중에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는 관계로 혹시 네 강조하고 싶은 말 한마디 더 하고 싶으신 부분들 뭐 심사위원님 사랑합니다 이런 건 제외하고요. 네,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고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이 지속적으로 지켜지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